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팔자 역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팁,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들 그 전문가 학습 패키지 동영상을 받으면 그게 350시간입니다. 양이 엄청나죠. 뭐 100시간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350시간 그걸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영상 양만 보고 대부분 다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공부도 안 하고 뭐 철학관 체리를 했더냐, 이 정도 공부 안 하고 역학 공부할래 했더냐 이러면서 단호하게 말을 해서 그런 자신 없으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객이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공부를 해놔야지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척척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0시간은 여러분들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기본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공부를 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답답합니다. 이 많은 양을, 그리고 강의 하나가 한 시간짜리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이거 다 해? 이러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모르는 파트들은 이제 온라인 강좌 이런 거 이제 뭐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이제 강의를 등록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또 보기도 하고 이러면 어떤 때는 보면 뭐 강좌가 뭐 한 300시간씩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제가 보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아는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아는 범위를. 그러면 이제 제가 뭐 100만 원을 주고 어떤 강좌 이제 300시간을 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파트 이래가지고 이제 그 파트 하나에 강좌가 뭐 50개다. 이제 50강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섯 파트가 만약에 딱 있다 그러면 매일 제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 강좌, 한 파트씩, 하나씩만 듣습니다. 하나, 요거 하나. 그렇게 그 다섯 개만 다 듣습니다. 다른 강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분짜리, 20분짜리 이런 강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1시간, 뭐 50분 아니면 1시간 이런 강좌 좀 길죠. 역학은 뭐 이상해, 뭐 말이 많아가지고 좀 길어요. 긴데, 이제 보통 일반 그 강좌들은 뭐 10분, 길어봤자 20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분짜리를, 요 파트별로 하나를 이렇게 저는 듣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요게 뭔지 이제 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면적이 점점 이렇게 넓어집니다. 알고 있는 면적이 넓어지다 보면 그것만큼 받아들이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면적이 이만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알고 있는 면적이 저만큼 되면 저만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역학 공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이제 이런 그 면적을 이렇게 측정을 할 때 역학은 음양 오행, 12운성 육신, 그다음에 뭐 이런 몇 가지 파트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파트가 기본이거든요. 그 기본을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는 면적을 넓혀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만큼이지만 점점 넓혀가지고 아는 면적이 많으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모든 게 그냥 여러분도 모르게 흡수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척척척 흡수가 돼가지고 뒤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부를 잘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우리 역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넘어가세요. 그리고 아주 그 왕초보부터 해가지고 물상론, 요게 기초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 좀 열심히 세 번 정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처음에는 귀가 뚫리고 눈이 뚫리고 그 다음에는 입이 뚫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아는 면적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 면적을 넓혀가면 그 뒤에 이제 통변이라든지 사주풀이, 그 다음에 뭐 당뇨 문제 이제 이런 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막 이렇게 넓어진 상태에서 막 팍팍팍팍 이렇게 흡수하게 되니까 그 공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강좌를 하나 알고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세월에 그걸 공부를 다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는, 내가 알고 있는 면적을 넓혀가다 보면 그 전체로 해가지고 팍팍팍팍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나는 게 역학 공부의 특징이고, 그리고 대부분 공부의 특징입니다. 모든 공부들이 아는 만큼
배웁니다. 아는 만큼. 그러니까 기본 이제 지식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진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걸 보더라도 이 흡수가 굉장히 크죠.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이제 저는 뭐 그림에 대해서는 별로 좀 문외한인데 이제 그림을 잘 아는 사람이랑 그림을 이렇게 보러 가게 되면 뭐 이 사람 작품은 뭐 어떻고 뭐 이건 어떻고 뭐 저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재밌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보니까 뭐 낙서 정도밖에 저게 무슨 그림이야? 왜 낙서인 것 같은데 뭐 화법이 어떠니 뭐니 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해설이 더 재밌습니다. 그림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악. 이제 저는 음악의 또 문외한입니다. 근데 이제 좋은 오디오와 이제 좋은 앰프 뭐 이런 걸 하나 어떻게 장만을 했습니다. 중고로.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을 이제 이렇게 요즘은 뭐 이제 그저 멜론이라든지 이런데 한 달에 뭐 많은 뭐 9,000원 이렇게만 내면 뭐 무한대로 음악을 들을 수 있죠. 이제 그래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음악을 조금 이제 약간 좀 쉴 때 이제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들으니까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뭐 잠 오고 어떤 거는 싫고 뭐 듣기 싫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야, 이 음악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음악의 비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왜 사람은 단조 음악들을 들으면 슬플까? 왜 이제 왈츠나 이런 거 들으면 신이 날까? 이제 음률은 어떻고 뭐 악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적힌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몇 권을 읽고 나니까 아니 그냥 음악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고 들리고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뭐 이러면서 막 아유 제가 정말 저거 잘 샀다 정말 내가 완전히 신천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보다 음악이 더 좋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음악도 들리더란 겁니다. 미술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실력이 늡니다. 그럼 그 아는 걸 어떻게 빠르게 면적을 넓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한 번에 들었다고 그러면 그 잠재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빨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쫙 훑어나가는 거예요. 훑어나가다 보면 미미한 기억들이 여러분 몸속에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가 두 번째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여러분들이 아는 이게 조금 이만큼 넓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볼 때는 더 넓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볼 때는 더 넓게 이렇게 알게 되고 네 번째는 더 막 확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벽돌 쌓아 나가듯이 하나 쌓았으니까 두 개 쌓고 어느 세월에요. 100년 공부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빠르게 알든 모르든 넓혀간다. 쭉 넓혀가면 그 넓혀진 만큼 여러분들이 확 이렇게 배우게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역학 공부의 비밀? 비결? 예, 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방대한 걸 어떻게 공부를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놀란 게 인간의 이 뇌라는 거는 정말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요즘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뇌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뇌를 모방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아주 머리가 나쁜 애입니다. 인공지능은. 근데 이제 그 무한대의 학습을 하죠. 똑같은 걸 계속 학습하고 해가지고 뭐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학습을 통해서 점점 이제 아는 게 이제 많아지는데 이제 인간의 뇌는 처음부터 벌써 이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인간의 뇌는 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겁먹지 말고 절대 기죽지 말고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차분하게 아는 면적을 넓혀가다 보면 분명히 어느 날 이게 막 확 하면서 아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도티는 소리가 나죠. 아 이거구나. 이야 이거구나.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도사 입문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도사의 길을 걷는 겁니다. 자, 오늘 역학 공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역학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고 모르니까 어려운 건데 그 아는 걸 하나하나 넓혀간다. 어떻게 엄량, 오행, 십이운성, 육신. 물상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그까지만 공부하면 그 뒤로는 학습이 팍 빨리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